2020년은 아이돌마스터 전체의 15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 한 해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본 영상은 올해 올스타 라이브 진행 직전에 올리려고 했지만 취소가 되어서 지금 올립니다. 오늘 진행할 이야기는 아이돌마스터의 15년, 탄생과 성장, 그리고 지금에 대해 제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この動画はこれらのサイトの情報と一緒にします。 구남코, 현 한남이 내놓은 아이돌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과거에는 오락실 아케이드 게임으로 시작해 가정용 콘솔, 휴대용 게임, 그리고 현재에 들어서 모바일 리듬 게임, VR 게임, 음반과 애니메이션, 코믹스 등으로 다양한 미디어 믹스로 존재합니다. 아이마스는 과거 남코에서 기획 및 제작을 했으며 공식 아케이드판이 발매된 2005년 반다이와 공식적으로 통합해 지금의 반다이 남코가 탄생하고 현재까지 반남코가 유통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시리즈의 처음의 시작은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 최초의 시작은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발표된 가칭 아이돌 게임이었습니다. 이후 여기서 설정을 가다듬어서 2005년 7월 26일 아케이드판으로 첫 스타트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프로젝트 아이마스터 기획을 기동하며 가정용 콘솔 게임, 휴대용 게임으로 플랫폼을 확장, 다양한 미디어 믹스와의 콜라보, 다양한 굿즈의 상품 발매, 아이돌 장르에 맞게 다양한 장르의 악곡과 다양한 장르의 커버곡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TV 애니메이션, 모바일 게임, 성우들을 이용한 정규 라이브 및 행사, 라디오 방송, 드라마 같은 다양한 미디어 믹스로 넓어졌고 아이돌 마스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파생 시리즈도 탄생했습니다. 파생 시리즈의 종류는 디어리 스타즈를 시작해 신데렐라 걸즈, 밀리언 라이브, 사이드M, 샤이니 컬러즈, 국내에선 아이돌 마스터 KR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가 시리즈 및 직속 후속 시리즈가 있습니다. 본 아이마스 시리즈의 메인 콘텐츠는 바로 프로듀스. 우리들, 즉 게이머가 아이돌들의 프로듀서가 되어 그녀들을 육성하고 인기 아이돌로 키워나가서 아이돌 마스터가 되는 것이 메인 목표인 게임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초기 아이마스는 아이돌 장르가 아닌 배구와 프로레슬링 이 두 개 장르 중 하나가 될 뻔했다는 걸. 과거 구남코는 1970년대부터 팩맨 시리즈, 철권 시리즈, 갤러그 등 수많은 걸작 아케이드 게임을 내보이며 당시 오락실 게임의 톱으로 군림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플레이스테이션의 약진과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아케이드 사업은 침체되고 남코는 다시 오락실로 사람들을 모을 새로운 장르의 아케이드 게임을 내놓을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코의 프로듀서였던 코야마 주니치로는 지금이야말로 미소녀 게임 장르를 만들 시점이라고 당당하게 발표합니다. 한참 미소녀 시리즈가 유행을 탔던 1990년 당시 93년작 두근두근 메모리얼을 필두로 다양한 미소녀 게임은 정성기를 맞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정성기 때문에 찍어내든 마냥 게임이 나오고 오히려 너무 뛰어난 작품들이 과거에 나왔기에 갈수록 그걸 넘는 작품이 없어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을 당시 주니치로는 당당하게 미소녀 게임 장르를 만들 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미소녀 게임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오락실의 사람을 더 끌어들이기 위한 게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기에 초기 목표는 대전 배구 게임이었습니다. 다만 만들어가는 와중 이왕 미소녀들이 등장할 거면 굳이 배구 대전 장르를 만들 이유가 있냐는 목소리에 초기 기획은 엎어집니다. 그때 종합 디렉터로 10년 이상 시리즈를 이끌게 되지만 지금의 행방이 묘연한 이시하라 아키히로를 불러다 이런 의향을 밝히자 그는 미소녀가 하는 프로레슬링 게임이 좋다고 답했고 당시 아이돌에 한참 빠져있던 주니치로는 끝까지 아이돌이라고 하며 옥신각신했지만 결국 아이돌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개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탄생한 것이 2002년과 3년에 발표된 아이돌 게임, 그리고 후에 설정을 가다듬고 추가하여 탄생한 것이 2005년 7월 26일에 오락실에 공개한 게임 아케이드판 아이돌 마스터입니다. 당시 게임 방식은 터치패드를 활용한 아케이드 머신으로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해 나만의 아이돌을 키우고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전국의 플레이어와 경쟁을 하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생소한 게임 방식에 뭐 이런 게임이 다 있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나름대로 성공하여 인기를 끌었고 로케이션 테스트에서부터 생각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500대 정도 출하되며 당시 아케이드 아이돌 마스터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아케이드만으로는 게임 시장을 잡기 힘들다 판단한 반다이 남코는 오락실 게임에서 한층 더 나아가 엑스박스 360으로 게임 시리즈를 이식, 본격적으로 콘솔화 기획을 시작, 작품 내에서도 세세한 확장이 이루어져 신캐릭터 오시이비키가 추가되게 됩니다. 아케이드보다는 콘솔이 더 게임에 몰입하기 쉬운 장르 특성상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기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며 이에 힘입어 게임에 삽입된 노래뿐만 아니라 각 캐릭터별 신곡을 넣어 음반도 발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기의 증가에는 콘솔판과 비슷한 시기에 처음 오픈한 일본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 동화 덕도 있습니다. 시기가 겹쳤던 만큼 니코동에서는 아이마스를 이용한 영상들이 다양하게 나왔고
그 영상이 퍼지면서 아이마스와 니코동은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생관계로서 서로의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휴대용 콘솔 게임인 PSP판 아이돌마스터 SP 닌텐도 DS로 나온 첫 분가 시리즈 아이돌마스터 디어리 스타즈가 발매되며 더욱 상승세를 타게 되었지만 디어리 스타즈는... 아무리 흥하던 자라도 언젠가는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 아이마스 역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때는 2010년 7월 반다이 남코는 작품의 인기에 힘입어 공식 채널을 통해 정식 넘버링 후속작인 아이돌마스터2의 개발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팬들은 큰 기대를 품었지만 2010년 도쿄쇼에서 아주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본래 여성 캐릭터가 주류였던 아이마스 시리즈에 갑자기 남성으로 이루어진 라이벌 그룹 주피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주피터는 발표 당시에만 욕을 먹었지 나름 라이벌 역으로 호평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일부 캐릭터의 육성 불가. 미우라 아재사, 미나세 요리, 후타미야미, 아키치 키리츠코 이 4명이 프로듀스 불가능 아이돌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아즈사, 요리, 아미는 신유니, 류구 코마치로, 리츠코는 그들을 프로듀스하는 프로듀서이자 게이머들의 라이벌로 갈리게 되면서 다양한 매력의 캐릭터들이 공존하는 게임에서 일부 캐릭터들을 육성용이 아닌 그저 관상용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는 거의 팬들을 내쫓는 형태이기에 아이돌마스터2의 흥행에 발목을 잡게 됩니다. 많은 비난 속에서도 결국 아이마스2는 2011년 2월 24일에 발매되었지만 결국 말아먹게 됩니다. 아이마스2는 당시 통상판도 없이 한정판만 발매하였지만 오히려 한정판이 안 팔리는 웃기면서 엄청난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정판은 계획했던 것보다 팔리지 못하고 결국 통상판 계획은 취소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결국 한정판은 세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팔 정도로 몰락하고 시리즈는 망작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인해 그동안 아이돌마스터가 쌓아온 업적과 팬덤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후속작이 나올 수 없다는 평이 나돌았습니다. 그만큼 그 시기의 아이돌마스터 시리즈는 암흑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획 당시 아이마스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애니메이션 역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잠시 해야겠군요. 사실 이 앞에 설명드릴 아이돌마스터 애니메이션이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2007년 남코와 선라이즈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제노그라시아라는 작품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본 작품은 아이돌마스터 캐릭터만 베이스로 만든 메카물 애니메이션으로 아이돌하고 1도 관계가 없는 작품입니다. 당시 성우진도 다르고 스토리 자체도 완전히 달랐기에 아이마스라기보다는 에반게리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아이마스로 인정하지 않지만 공식에서는 인정하며 작년 19년에 개최된 반남페스에서도 아이돌마스터 부분으로 OST를 부른 아티스트 분이 참가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냥 제노마스는 외전으로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획한 애니메이션은 2011년 7월에 방영이 되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시리즈 내부의 각종 요소들과 제작진들의 정성이 총집결한 애니마스는 기적적인 대박을 치게 됩니다. 하나의 IP가 아닌 애니메이션 자체로만 봐도 대단한 작품으로 평가받았으며 덕분에 다 죽어가던 원작을 살려내 효녀 역할을 톡톡하게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대흥행으로 시리즈의 인기는 다시금 본 궤도로 올라갔고 팬덤의 규모도 예전의 위치를 회복하게 됩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 더 많은 팬층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해외 팬. 언어의 장벽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기 힘든 한국 팬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애니메이션으로 시리즈를 접하게 되며 아이마스에 입덕하게 됩니다. 저 역시 아이마스라는 시리즈를 중학생 때 애니메이션으로 알게만 되었습니다. 사실 알게 된 시점에서 인생을 그때부터 포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애니메이션 성공과 종영 후 드디어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된 반남코는 같은 해 10월 수많은 수정을 끝내 아이돌마스터2를 플레이스테이션3판으로 재발매. 기존 액박 버전을 류구 코마츠를 그저 지켜보는 관점이었다면 플스판은 류구 코마츠를 직접적으로 프로듀스할 수는 없지만 주피터에게 리벤지를 하기 위해 조언을 주는 형태의 엑스트라 시나리오가 추가. 이 시나리오를 클리어 시 본편에도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게 수정이 되어서 출시가 됩니다. 이러한 노력과 수정 덕분에 액박에 비해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시리즈의 완전한 부활을 하게 됩니다. 후에 12년에는 아이마스의 외전격 스핀오프 푸치마스 코믹스를 애니화. 직속 후배 밀리언 스타즈 일부 멤버들이 등장하는 본가의 극장판 빛의 저편으로의 극장 개봉, 나아가 새롭게 탄생한 본가 시리즈인 신데렐라 걸즈 애니메이션을 15년대에 방영, 남성들로만 구성된 사이드M의 애니화까지. 상승세를 되찾은 아이마스는 미디어 확장과 함께 계속해서 시리즈의 성공을 위해 성장을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애니마스의 성공으로 아이돌 마스터는 상승세를 타며 시리즈의 본격적인 확장을 시작합니다. 아이마스2의 부활 후 같은 해 11월 아이마스의 후속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새로운 분가 시리즈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의 탄생을 기점으로 미디어 믹스의 더욱 큰 확장의 발판을 만듭니다. 그 발판에 힘입어 13위 원조 본가 765 직수 후배이작 후속작 개념인 밀리언 라이브 시리즈 여성 팬 유입과 확장을 위해 의외로 호평을 받았던 남성 그룹인 주피터를 채용 동시에 다수의 남성 아이돌로 구성된 시리즈 사이드 새로운 모바일 육성 게임으로서의 가능성이자 새로운 프로젝트 샤이니 컬러즈까지 다양한 본가 시리즈의 발표로 더욱 다양한 팬층을 확보해 나가며 현재 2020년 1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마스의 15년간의 성장 속에는 일본 내에서의 성장과 성공에 그치지 않고 해외 팬들을 위해 바다 건너로 진출하면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13년 4월 말에는 iOS를 통해 샤이니 페스타를 영문판으로 출시했으며 신데렐라 걸즈 웹게임 모바마스는 한국에서도 정식으로 서비스 그리고 16년도에 발매한 플래티넘 스타즈는 한국판, 중국판으로 발매 더 나아가 한국에서는 이 장르를 이용한 실사 드라마 아이돌 마스터 KR을 제작하고 방영 19년도에는 밀리언 라이브 시어터 데이즈의 글로벌 버전으로 한국, 대만, 홍콩에서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 그리고 2020년 새로운 콘솔 시리즈 아이돌 마스터 스타일리 시즌의 공개와 함께 한국판, 중국판으로도 발매가 결정되며 해외 시장에서도 활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아이마스의 시작과 성장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 15년 동안의 이야기를 최대한 함축시키는 건 참 힘드네요. 이 15년이라는 시간은 인간한테 있어서 짧지만 콘텐츠한테 있어서는 정말 긴 시간입니다. 다양한 장소 콘텐츠가 존재하지만 그들도 그들의 노하우와 팬들의 사랑으로 존재하였으며 아이마스 역시 제작진들의 열정과 팬들의 사랑으로 지금의 자리에 있고 지금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15주년이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많은 이벤트가 취소가 되어서 신나야 하는 15주년이 장례식 마냥 너무 조용하고 침묵스러운 게 많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